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들. 터미나 옆으로 좀. 여기 내 추천 문장은? 오케이. 어쩌라고요? 할 거 하세요. 할 거 하세요. 선생님, 왜요? 저도 얘랑 저랑 같이 오라고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오케이. The dog is leave. 아, 뭐 뜻이네요, 그러면? 비록 돌고래들이 살고 있지만 이런 뜻이죠. 비록 돌고래들이 살고 있지만 live 어디에서? In the sea. 그들은 물고기들이 아니다. They are not fish.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문장이 여기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포유동물들입니다. They are mammals. 어떻게? Like lions and dogs.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됐습니까? They are mammals like lions and dogs. 이거 무슨 시들이니까, 그쵸? 뭐 무슨 시죠? 그렇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묻는 문장의 순서로 바꾸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They don't like. 그들은 낳지 않는다. 무엇을? 알들을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알들을 낳지 않습니다. They don't lay eggs. 오케이. 대신에 they give birth to babies. 이거 한정으로 가면 되겠죠. 그들은 새끼를 낳는다고 하고 있죠. 오케이. 대신에 instead 그들은 새끼를 낳습니다. They give birth to babies. 그래서 이 문장 하려고 give birth to라는 단어를 우리가 열심히 익혔었어요. 그렇습니까? 뭐뭐를 낳다 할 때 give birth to babies를 낳는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뭐한다? Their babies가 feed on 한다. 무엇을 feed on 한대요? Milk를. Milk는 milk인데 어떤 milk? Their mothers. 오케이. 그래서 그들의 새끼들은 먹고 삽니다. Their babies feed on. 그들의 어미로부터 나온 모유를 milk from their mothers. 그러니까 milk from their mothers.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죠. from과 같은 애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전치사 그러죠.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옵니까? 명사가 오죠. 이름씨가 오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ir mothers 하면 그들의 어미인데 milk from their mothers 하니까 그들의 어미로부터 나온 우유란 뜻이 되는 거죠. milk from their baby, mothers.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they가 뭐한다? breathe 한다. 무엇을 breathe 한답니까? air를. 어떻게? with their lungs.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있다가 milk from their mothers 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에 milk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에 their mothers 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총 세 가지 질문. milk from their mothers 라는 대답 듣고 싶다. milk란 대답 듣고 싶다. their mothers 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their babies feed on milk from their mothers.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their lungs 라는 대답 듣고 싶다 아니면 with their lungs 라는 대답 듣고 싶다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뭐한다? 호흡한대죠.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무엇. 그 다음에 with their lungs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들의 폐를 사용하여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어요?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습니까? 지민이 이거 잘해, 그치? 그렇습니까? 그들의 폐로, 어떻게? 그들의 폐로 무엇을 뭐 한다? 에어를 브리드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why dolphins go. 이것이 바로 뭐다? 여기에 why의 뜻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why의 뜻은 뭐랑? 왜? 왜?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겠다? 이유. 여기선 이유란 뜻이죠. 이것이 뭐다? 이유다. 누가 뭐 하는 이유? dolphins가 go 하는 이유죠. This is why dolphins go. 이것이 dolphin들이 go 하는 이유다. 여기서는 이유란 뜻이죠. 이것이 dolphin들이 go 하는 이유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죠. 간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니? Above the water. Above가 뭐였으니까? 위로. Above the water 하면 어디로? 물 위로. 그 다음에 every few minutes 뜻이 뭐겠어요? 매 몇 분 마다 라는 뜻이죠. 매 몇 분 마다 every few minutes 통째로 읽혀주세요. 매 몇 분 마다 몇 번 마, 몇 분 마다 한 번씩 every few minutes. 오케이 됐습니까? 비록 돌고래들이 바다에 살고 있지만 The dolphins live in the sea. 비록 돌고래들이 바다에 살고 있지만 The dolphins live in the sea. 그들은 물고기들이 아니다. They are fish. 오케이. 그들은 포유동물들이다. They are mammals. 어떻게? Like lions and dogs. 사자나 개처럼 포유동물이다. 그들은 알을 낳지 않습니다. They don't lay eggs. 알을 낳는 대신에 instead. Instead of laying eggs 라고 했었죠. 알을 낳는 대신에 Instead of laying eggs 그들은 새끼들을 낳습니다. They give birth to babies. 그들의 아기들이 먹고 삽니다. Their babies feed on 어미로부터 나온 모유를 From their mothers 그들은 공기로 호흡합니다. They breathe air. They breathe air. They breathe air. 그들의 폐를 사용하여 lungs. 이것이 돌고래들이 가는 이유입니다. This is why dolphins go. 어디로? Water. 얼마나 자주? Every few minutes. 됐습니까? 자, 그러면 lions and dogs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지민아 어떻게 물으면 될까? 와. 와, 안 들려서 what they are like mammals what they are like mammals okay 이렇게 어 또 진이 생각은 What? They are like what? They are like mammals. 아 여기다 써놓고 하는 게 낫겠다,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포유동물들이다. They are mammals. 어떻게? Like lions and dogs. 오케이 okay,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lions and dogs란 대답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그들은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들이 무엇처럼 포유동물입니까? 그들은 사자와 개처럼 포유동물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일단 둘이 똑같았던 것 같은데 What they are like mammals 라고 물으면 될 것 같다 또 순비의 생각은 What are they like mammals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질문은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랬고 이번에 문장은 문장에서 동사를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제일 먼저 배운 거 뭐가 들어있는 경우? 이 동사 두 번째 그렇죠 사다시가 있는 경우 do나 does나 did가 숨어 끊어 있겠을 때 do, does, did가 들어있는 덩어리에서 끊기는 거 세 번째는 뭐? 조동사 can, must, may, should, shall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이었죠. 그러면 이번에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이번 문장 They are mammals like lions and dogs 1, 2, 3, 안녕하세요. 뭐예요? 1번이죠. 그쵸? 그러면 1번 예를 들어서 You are happy 이걸 묻는 문장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Are you happy? B동사가 들어있을 때 묻는 방법은 B동사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죠? 됐습니까? 그럼 뭐 다 끝났네 그럼 이거 뭐에 대한 대답 이게 전부 다 무슨 시니까
이름 치니까 이거 뭐 만들어서 앞으로 보낼래? 완 만들어서 보내면 되겠고. 잠깐만 복사 붙여넣기 하자. 어? 객이네? 버티네? 완 만들면 되고. 그럼 얘 이렇게 가고. 그럼 지금 어순이 안 바뀌었으니까 아직 물음표 못 붙이는데, 이제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어디로 가면 주어 앞으로 오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Mammals like 하면 되겠죠. What are they mammals like? 그들은 무엇처럼 보여 동물이니? What are they mammals like? 됐습니까? 또는 얘가 이렇게 간대요. Like what? Like what의 뜻이 뭐겠어요? Like what? 무엇처럼 이 말이죠. 무엇처럼. 뭣같이 이 말이죠. 뭣같이. Like what are they mammals? They are mammals를, they are mammals의 뜻이 그들은 포유동물들이다인데 뭘로 바꾸면 돼? 그들은 포유동물들이니만 만들면 되잖아요. They are mammals를 are they mammals? 하면 될까요? What are they mammals? Like 또는 like what are they mammals?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 문장의 원리는 뭔가 순서를 바꿔줘야 되는데 순서를 바꿔줄 때 조심해야 될 상황 세 가지만 알아두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규칙대로 하는 게 원칙대로. 뭐에 대한 대답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don't lay eggs. Instead of laying eggs, they give birth to babies. Their babies feed on milk from their mothers. 그래서 그들의 아기들이 먹고 산다였죠. 그들의 아기들이 먹고 산다. Their babies가 뭐한다? Feed on한다. 무엇을? Milk from their mothers.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은 이거부터 할까요?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문장의 종류 세 가지 중에서 비동사야, 일반 동사야, 조동사야? 일반 동사죠. 그럼 어디 안에 뭐가 숨어 있는 게 보이면 돼? feed 안에. 그렇죠. 뭐가 숨어 있어요? 두가 숨어 있는 거 꺼내서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milk, 모유라는 뜻인데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다 끝났네. 그렇죠.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만 알고 문장의 세 가지 종류가 뭐냐. 그럼 얘 뭐 만들어서 앞으로 보낼까? what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이제 누가 뭐 한다 부분만 찾아. 여기 들어있던 뭐를? 둘을 어디다 갖다 놓으면 돼? 여기다 갖고 놓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어순 바꿨으니까 이제 뭐 붙일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의 아기들은, 돌고래의 아기들은 엄마로부터 나온 무엇을 먹고 사니? 라는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아기들은 엄마로부터 나온 무엇을 먹고 사니? What do their babies feed on from their mothers?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누구로부터? 얘 누구죠? 누구? 그쵸? 그럼 얘를 뭐 만들고? 후 만들고. 후나 훔 만들고. 후 만들고.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일로 가면서 얘가 혼자 안 가죠? 뭘 끌고 나가 또? 둘을 또 똑같이 끌고 나가면 되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어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아기들은 누구로부터 나온 모유를 먹고 사니? 라는 질문을 내겠죠, 이번엔. 됐습니까? 새끼들은 누구한테 나온 모유를 먹고 사니? Who do their babies feed on milk from? 오케이. 뭐 귀찮으니까 데이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기들, 그들의 돌고래들의 아기들은 그들이죠, 그들. 그들은 Who do they feed on milk from?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어요? Their mothers가 돼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o는 묻지 않는 문장이었으니까 다시 feed 속으로 들어가서 they feed on, their babies feed on milk from their mothers랑 똑같은 문장이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번에는 뭐야? 그들의 어미로부터 나온 모유란 말인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고?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 they feed on? 그들은 뭐 먹고 사니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들은 뭐 먹고 사니? What do they feed on? They feed on milk from their moth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폐를 사용해서 공기를 호흡한다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그들이 호흡한다. They가 breathe 한다. 무엇을? Air를. 어떻게? Their lungs. 됐습니까? 자, 그러면 with their lungs가 그들의 폐를 사용하여 공기를 호흡한다니까 아까 지민이가 얘기했듯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어떻게 숨쉬니? 폐를 사용하여 숨쉰다. 그렇죠? 이거 how 만들어서 앞으로 가면 될 거고. 준비해주세요. 앞으로 갈 준비.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비동사야? 일반동사야? 조동사야? 일반동사. 일반동사죠? 그러면 어디 속에 무가 숨어있어? 브리드 속에 두가 숨어있죠? 아예 감사합니다. 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예일로 가고 그 다음 여기 있던 두 꺼내서 여기다 갖다 놓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공기 호흡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공기 호흡합니까? How do they breathe air? 됐습니까? 그 다음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번엔 무엇을 사용하여 그들이 공기를 호흡합니까가 되겠죠? 무엇을 사용하여? 무엇을 사용해서 공기 호흡하니? 이란 질문이고 아까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공기 호흡하니가 됐고 이렇게 하니까 무엇을 사용하여 공기 호흡합니까가 됐고 얘 뭐 만들면 돼 이번엔? What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나머지 똑같아.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물어보는 문장 앞에 가야 돼. 일반 동사니까 여기다 또 똑같이 줄을 넣어서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사용하여 공기 호흡합니까? 라는 질문은 어떻게 된다? What do they breathe air with?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칙 영어 문장은 기차놀이가 기차놀이 칙칙폭폭 기차 근데 묻는 문장일 때는 뭔가 순서가 바뀌는데 그 순서 바꾸는 거 중1 때는 몇 가지 배운다? 세 가지 배운다. 거기에 이제 중2 때 되면 하나 더 붙이고서 총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 됐네요 그러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윗글에서 언급된 돌고래의 특성이 아닌 것은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는다가 돌고래의 피처가 됩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게 동그라미 해줬는데 어느 문장을 보고 동그라미 해줄 수 있는 거죠? Eggs instead they gave birth to babies. 그렇죠. 그들은 알을 낳지 않는다. 대신에 instead of laying eggs라 했죠. 알 낳는 것 대신에 they gave birth to babies. 그 다음에 엄마 돌고래는 새끼에게 젖을 먹입니까? 어디 나옵니까? Feed on milk from their mothers. 그 다음에 폐로 호흡합니까? 어디 나옵니까? Breathe air with their lungs. 수면 위로 나와서 숨으십니까? 어디 나와요? This is why dolphins go above the water every few minutes. 오케이. 몇 분 간격으로 회전 운동을 합니까? 몇 분 간격으로 어디로 뭐 한다? Above the water로 go 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무슨 회전 운동이야? 오케이. 헬스클럽 갔나? 야, 계속했어.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유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대말 일단 언유절의 뜻은 뭐든가요? 특이한. 그럼 지인아 반대말은 뭐가 있디? 유절이 있죠. 그럼 유절의 뜻은 보통의 그렇지 평범한 됐습니까? 보통의 평범한 이런 뜻이죠. 유절 보통의 평범한 그렇군. 그 다음에 이외에도 요거하고 유저라고 똑같은 말로는 이런 것도 있죠. 이거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Normal is normal. 됐습니까? Normal. Normal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 뭐 예능 같은 데도 보면 나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승빈아 By using his computer skills he took money from everyone's bank account. 해서 using은 둘 중에 뭐디? 사용하는 것.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by doing을 단어에서 만나봤을 텐데요. by doing이 뭐였던 거야? by doing. 아, 뭐래. 그렇죠. 뭐뭐 함으로써. 그러니까 use의 뜻이 사용하다니까 사용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오케이. 사용함으로써 his computer skills를 using함으로써 he took money from everyone's bank account 이러고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Millions of Americans가 뭐죠? Millions of Americans. 그렇죠. 수백만의 미국인들. 앞에 from 붙었으니까 수백만의 미국인들로부터 이런 말인데요.
오케이. 그렇다면 지민아 200만원 어떻게 하면 되니? 2 밀리언즈야 2 밀리언이야 2 밀리언즈 하면 안되기 때문에 내가 조사해오라고 한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2 밀리언이라고 해야돼. 2 밀리언즈 하면 안돼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100은 뭐예요? 100? 100죠. 100이 100인데 수백의 뭐 수백명의 사람들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냐? 이거 지금 안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수백명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hundreds of people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hundreds of people. 근데 200이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런다? 200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s 붙이지 않는다. 천은 뭐예요? 천? 1000죠. 그러면 수천권의 책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thousands of books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2000, 3000, 4000 할 때는 s 붙이지 않고 뭐 예를 들어 3000 하고 싶으면 3000라고 여기 s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책 세 권은 뭐라 그래요? 3? 이렇게 해야 되죠. 됐습니까? 네,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뭐는 숫자 단위 앞에 뭐가 나올 때? 구체적인 뭐가 나올 때? 숫자가 나올 때 무슨 형태 쓰지 않는다? 복수형을 쓰지 않는다. 숫자 단위 앞에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서 200, 300, 400, 2000, 3000, 4000 이런 얘기할 때는 S 쓰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책 세 권이면 3 books고 1000가 1000이라는 명사니까 그러면 3000이면 1000 세 개 있으니까 얘 무슨 형태 써야 되겠다? 복수형 써야 되겠다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틀린단 말입니다. 선생님, 자민이 1번지에서 저원까지 가야 됩니다. 무슨 뭐 그 전략 회의 하러 가야 되나 봐. 어? 마케팅 회의 있어 이번에? 인사과 회의 있습니까? 왜요? 오케이. 그래서 복습 좀 똑띠 해와라 재빈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재빈아 데이는 누구 데리고 왔어? 어? 누구? 딥? 어디있지? 아, 맨 위에 딥 대신 왔다? 그러면 딥 didn't notice 하면 누가 뭐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도둑들이 눈치채지 못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딥은 아니죠. 그게 누구 대신 왔지? 그렇죠. Millions of Americans. 가로채요? 아, 하고 막 조사하는 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뭐 하지 못했다,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도 아는. 오케이. 자, 그러면 didn't도 할래? 나가. didn't 안 할래? 뭐예요? didn't에 대한 얘기 좀 해. 내 don't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 이거 보여요. took. 자,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접속사가 들어가면 주어 동사가 몇 번 나온다?
두번 나온다. 그러니까 두 문장이 합쳐진 거다라는 얘기나 누가 뭐 한다가 주어 동사가 두번 나온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동사의 시제를 말이 되도록 표현해야만 합니다. 시제란 어떤 동작이 발생한 시점을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시제는 문장의 어느 부분이 표현한다? 동사 부분이 표현하죠. 오케이, 그래서 잘못된 문장에 I didn't go to school yesterday because I'm sick 그러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 접속사 누가 있어요? Because가 예. 그렇다면 주어 동사 부분만 찾아 우리가 맨날 형광펜으로 칠하는 부분 누가 모아서 찾아보면 얘랑 잠깐만 그쵸 잠깐만 이 부분과 우리 애기 또 예. 오케이, 그래서 학교 안 갔다고 무슨 시제 안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안 갔다고 그러고 있죠. 언제 아프대요? 예. 자, 이거 M은 뭐에 B 동사에 I랑 같이 시작하는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내가 언제 아파서 언제 학교 안 갔다는 얘기인 거야. 내가 지금 아파갖고 과거에 학교를 안 갔대. 어, 아픈 거, 야, 문 닫고 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제 학교를 안 갔는데, 어제 학교를 왜 안 간 거야? 안녕하세요. 언제 아파가지고? 어제. 지금 아파서. 라고 돼 있잖아, 여기. 지금 아파서. 그러니까 미리 땡겨서 안 간 거야. 아, 나 내일쯤 아플 것 같으니까 오늘 학교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어, 내일 아플 걸 미리 알고 오늘 학교를 안 갔어. 선생님 전화 왔어. 야, 너, 어, 어제 학교 왜 안 왔어? 어, 아, 오늘 아플 거라가지고 내가 어제 안 갔습니다. 그쵸? 그럼 선생님이, 어, 알겠다. 그랬겠죠, 그쵸? 부모님 모시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 부분이 말이 되게 하려면 여기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니까. 안 틀린 자신 있죠? 네. 그쵸? 아, 꼭 틀리고야 말겠습니까? 틀릴 테다. 반드시 틀리고야 말 테다. 이런 걸 보고 줄여서 뭐라 그러냐. 이런 걸 보고. CJ의 일치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영어 문장의 특징 중에. 접속사가 사용되면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말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CJ의 일치라고 가르쳐 주면, 아,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갑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타자가 안 치지냐? 오케이, 이번 문장은 맞는 문장인데요. I didn't watch the movie because I don't like action movies 라고 돼있죠. 그래서 여기에 주어동사 찾아보면 얘랑 얘가 있죠. 네. 그러면 어? 일치되지 않았다. 하나는 무슨 시제고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아,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이럽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네. 문장은 왜 맞아요? 이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그 영화를 안 봤다. 무슨 시제 안 봤대요? 과거에 개봉했을 때, 지금은 뭐, 개봉한 지 한참 됐는데, 됐습니까? 하여튼, 옛날에 안 봤 친구들이, 야, 영화 보러 가자라고,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 주말에, 줘서, 야, 영화 보러 가자 그랬는데, 아, 나는 그거 안 볼래라고 언제 얘기했다? 과거에 얘기했어.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영화를 안 좋아, 무슨 시제 안 좋아합니까? 그럼 현재 안 좋아해서 과거에 안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어, 나는, 이건 나에 대한 사실이죠. 나에 대한 사실. 내가 액션 영화를 안 좋아한다는 것은 언제도 사실인 거고, 과거도 사실이고, 현재도 사실이고, 미래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사실일 것 같아. 그러니까,
자,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 문법의 제목이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의 일치라고 가르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니네들 머릿속에 내가 다 아는데 뻔한데 시제의 일치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 아, 이거 이렇게 이래야 된다고 배웠어. 얘를 이렇게. 그러면 니들 머릿속에 이 문법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시제를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라고 공부한단 말이야. 시제를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야. 어, 이거 과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과거지. 어, 이거 과거니까 당연히 이것도 그러면 이걸 didn't like로 해야 되나? 그건 아니란 말이야. 말이 되게 해줘야 된다. 말이 되게.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고, 여기 현재, 어, 여기도 현재. 여기 과거, 거기도 과거가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기 현재면 여기도 당연히 현재가 되어야 내용상. 내용상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자, 내가 과거의 영화를 안 봤어. 왜? 내가 뭐하기 때문에? 액션 영화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안 좋아해서? 오케이, 현재 시제는 팩트를 얘기할 때 쓴다 했죠. 팩트. 어떤 사실을 전달할 때 쓴다고 했죠. 그럼 내가 액션 영화를 안 좋아하는 건 나에 대한 사실이고, 어, 나는 사실 액션 영화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 안 보러 갈 수도 있어? 과거에 안 보러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맞춰주는 게 시제 일치가 아니라고요. 네. 진짜 알겠어요? 네. 오케이. 뭐 여러분 문제를 많이 만나봐야, 설명은 뭐 이런데요. 문제를 많이 만나봐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아 이게 시제 일치구나.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승빈아, 일치 뒤에는 셋 중에 뭐? 오케이. 딴 거는? 북, 또 딴 건? 그렇죠. 그러니까 승빈이 난 저게 걱정되는 거야. 되는 거 없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어? 이치 북밖에 안 되죠. 또 물어봤더니 막 고민하더니 머니? 아, 머니도 돼요 그러면? 어? 머니도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왜? 이치 뒤에는 이치가 무슨, 이치 뜻은 각각의, 각자의 란 뜻인데, 이치 안에 문법적으로 뭐가 들어있다? 원이 들어있다고요. 원 머니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왜 원 머니가 안 됩니까? 그렇죠. 머니는 셀 수 없기 때문이죠. 왜 이치 뒤에는 그래서 셀 수 없고 단수라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인아, amount of book이야, books야, money야? 딴 거는? 없어요. 그렇죠. 딴 건 되는 게 없죠. 왜냐하면 amount의 뜻이 뭐고? 양. 양. 됐습니까? 그러니까 양인, 양을 얘기하니까 셀 수 없는 명사밖에 안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민아, number of 뒤에는? 그래서 number of book이야, number of books야, number of money야? number of books 밖에 안 되죠. 오케이. 뭐의 개수란 뜻이기 때문에 개수를 세려 그러면 최소한 둘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런 내용들을 하였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끝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 먹어? 이건 왜 먹어? 골패를 먹으려. 그래서 얘는 이제 여러분들 방 안에 있으니까, 클래스 안에 있으니까 복습들 하시고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